자, 스타일러스의 홈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자, 여기 인스톨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np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스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pm을 이용해서 인스톨하고 하려면 여러분이 Node.js가 있어야 되고, npm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를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Node.js를 설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듈과 npm이라고 하는 수업에서 npm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npm을 사용하는 법을 저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터미널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저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np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스타일러스를 설치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스타일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런 에러가 나오면 수두를 앞에 붙여서 다시 실행해 주세요. 수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여기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을 때 이렇게 스타일러스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 컴파일하고 싶은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그 파일이 변환될 이름을 마이너스 o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파일은 마이너스 w 뒤에 stylus.이 아니죠. pp.styl을 마이너스 o pp.css로 변환하겠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제가 좀 실수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명령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w를 붙이면 이건 왓츠의 약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pp.style이라는 파일을 컴퓨터가 감시하고 있다가 그 파일이 수정되면 pp.css 파일로 자동으로 컴파일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런 상태가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스타일이라는 요 파일에 left를 right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컴파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right가 컴파일된 결과가 이렇게 right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watch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파일이 수정됐을 때 그때마다 실행시키지 않고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개발할 때는 저게 되게 필요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스타일러스를 컴파일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 방식은 여러분이 좀 이해할 것이 좀 많기는 한데 여러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에디터가 확장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컴파일을 할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작업들을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런 명령어를 이용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